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불러면 되지, 2023년 2월 5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어저께는 입춘 토요일이었고요. 전주로 원정 비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상은 오전에 남동풍이 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로 갈수록 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가 돼 있었고요. 바람은 세지 않고 약할 것으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어제가 입춘이다 보니 봄이 온 것 같아요. 올해는 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측풍, 남풍이 불고 배풍도 불고, 기본 예보상 기본 풍향은 서풍이었는데, 측풍하고 배풍이 이렇게 부는 거 보면 이제 바람이 바뀌는 타이밍, 햇빛의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서멀의 이동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관련해 가지고 바람이 바뀌고 그 다음에 가스트가 세게 윈드 세게 꼬리를 칠 정도로 이렇게 부를 때는 기본 풍향이 안 불었어요. 남풍으로 바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스트성 남풍. 그리고 이제 바람이 죽는 타이밍은 이제 이 기본 풍향 서풍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륙하기가 여기가 이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이제 바람이 안정적으로 이제 약하고 서풍으로 들어올 때 그 타이밍을 노려서 나가는 건데, 또 워낙 열이 세기 때문에 아마 약간 남서쪽으로 글라이더가 이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후 들어서 점점 구름이 살짝 높아지는 그런 좀 하루였습니다. 일단 상호가 제일 먼저 준비를 했고요. 지금 남풍 측풍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정풍이 들어올 때 바람이 살짝 약해졌을 때를 기다려서 이륙을 하게 될 겁니다. 뭘 기다리는 거지? 자, 이렇게 팀 비행을 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이륙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이륙에 자신 있고 비행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자의반 타의반 보통 먼저 나가려고 하죠. 그리고 또 먼저 나가는 게 유리합니다. 글라이더가 상급령으로 올라갈수록 AR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륙장에서 이륙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팀 비행할 때는 먼저 이륙한 사람은 열을 찾아주고 상승 구간을 찾아주고 끝까지 버티는 나머지 팀원들의 비행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비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버티는 비행이 좀 필요하고 여기저기 쑤시면서 열도 찾아주고 그리고 동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이제 오늘은 핏불이 개인 사정상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여태까지는 핏불이 그런 거를 다 맡아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팀 비행이 아주 수준이 높고 재밌는 비행이 됐었고요. 비행은 어차피 멘탈 게임이다 보니까 팀 비행에서는 리그전 시합 같은 데는 워낙 선수들이 많고 또 이제 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덜 한데, 팀 비행에서는 이제 모든 팀원들이 사기, 그러니까 비행이 좀 뭐 날이 거칠고 봄으로 접어들면 열이 세고 그러니까 조금 거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누구 하나가 버텨주고 열을 찾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팀원들도 다 따라서 버팁니다. 하지만
이륙하는 족적이 들으면서 조금 버티다가 거죠? 못 버티고 뒤로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혼자니까 또 열 찾기도 힘들고 또 버틸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날 좋구나. 그래서 착륙하고 미리 포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머지 팀원들도 줄줄이 사타고 다 포기를 하게 되죠. 이게 좀 팀 비행 할 때도 아무튼 살짝에 우리에서 우리가 뭐 시합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저기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위험한 순간에 깎아펴도 이게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이륙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더 해야 돼요. 첫 번째 이륙한 사람의 비행이 팀 비행 전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오늘은 상호가 지금이 좋아요. 우리 비비 형님이 먼저 준비를 해서 이륙을 했고요. 이륙하다가 제일 무서워. 지금 우리 팀만 있었는데 천안 팀에서 서풍에서 비행을 한번 하고 서풍 바람이 불면서 이제 서풍 쪽으로 올라왔어요. 다 그렇죠. 바람이 지랄 같아요. 남풍 들어왔다, 배풍 들어왔다. 이거 했습니다. 오늘 비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올해는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느낀 것이 봄이 왔어요. 지금 봄이 예년보다 빠르게 온 것 같아요. 비행하면은 계절이 빨리빨리 느껴지는데. 지금 입춘, 어제가 입춘이었고 어제부터 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입춘은 이제 보면 불모에 이제 접어드는 거의 입춘이라고 하는데 입춘이 되면은 이제 겨울에 추웠던 그런 것이 좀 따뜻한 바람에서 냄새가 살짝 바뀌면서 느껴지는데 비행을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봄이 좀 빨리 찾아오는 것 같고 벌써 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고도가 한 1100 정도 올라갔어요. 구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지금 제가 비행할 때는 비행할 때보다 30분 뒤에 이륙하신 분들은 고도가 더 높았고 1시간 뒤에 이륙하신 분들은 고도가 더 높았습니다. 지금 바람이 전풍으로 안 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로 위치가 안 돼요. 상승되는 구간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고도는 많이 까졌고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륙장도 올라타는 것이 관건입니다. 남풍기가 있기 때문에 이륙했을 때 글라이더가 안 뜨게 될 경우는 왼쪽이 남쪽이에요. 왼쪽 사면을 타고 남쪽으로 가면서 상승을 받아 먹으면서 올라타면 되고 이륙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쭉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까지는 경우는 헬스지 이렇게 오른쪽 가지능선 쪽에서 남풍에서 뜨려오는 상승풍을 받아가지고 오른쪽 위에 구름 있죠? 그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수시로 바뀌고 구름도 금방금방 없어져요. 생겼다 없어지고 좀 까다로웠는데 이때가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뀔 때라
30분 이륙을 한 30분만 더 늦게 했어도, 30분만 더 늦게 했어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좀 더 편안하고, 높이 올라가고, 멀리 가고, 그런 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라,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예측은 항상 맞는 게 아니고, 빗나갈 때가 많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레전드 형님하고, 설레기 방님은, 어제 원정을, 경각산 원정을 갔는데, 경각산 날씨가 이제 일 날씨가 좋게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박을 하고 오늘까지 비행을 하고 복귀를 하는 걸로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평택에서는 5명이서 비행을 나왔어요. 5명이서 비행을 나오셨고 시덕영님은 컨디션 난조로 차를 끌고 내려가셨고 실제 비행한 것은 4명입니다. 지금 상호는 뒤로 벌써 넘어갔어요. 안 보여요. 여기 뒤로 넘어갔고 지금 GD 형님하고 저하고 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형님 우리 회장님 연합회 회장님이 1년에 2번 비행하시는 분은 요즘은 자주 나오십니다. 벌써 요번 주만 1일 2일 다 나왔어요. GD 형님, M7, 글라이더, 하고 있어요. 탱고에서 업그레이드를 했죠. 지금, 우리 팀에서 탱고 타는 사람은 이제 1년 동안 쉬었다가 어저께 전국 경각선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최 작가님 1년 쉬었는데 매주 비행한 사람처럼 아주 대각적으로 비행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 고도를 비행을 했고 약속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오늘은 일요일은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비행 이제 글라이더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오랫동안 비행을 안 했던 분들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팀장이니까 시그나 좋으나 나와야죠. 글라이더를 바꾸게 되면 빨리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비행을 하고 싶고 한번 해고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하고 또 잘 되면은 재미있고 그러니까 계속 나오게 돼요. 안 되면은 또 안 되는 대로 극복하려고 또 계속 비행을 하게 되고 그나저나 몸무게가 자꾸 풀어서 걱정이에요. 원래 기본 체중보다 한 10kg가 풀었어요. 나이 먹고 느는 거는 나이하고 몸무게 숫자만 느는 것 같아요. 날개는 그대로 타는데 몸무게는 계속 풀고 있고 비행하는 사람이 몸무게가 굴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바꿔야 되니까. 장비를 바꿨는데, 그 바꾼 것도 조금, 다시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찌게 되면 1kg만 더 쪄도, 장비 바꾼 거, 고도함을 타고 더 큰 장비를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위로 올라왔습니다. 3위로 올라왔고요. 입춘 비행은 경각산에서 봄을 느끼면서 다이나믹하게
그 사람들이 비행을 재밌게 했기 때문에 원정을 한번 갔다 오면은 그 다음 날은 좀 피곤하죠. 10대 20대도 아닌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 20km 정도 XC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계획은 항상 세우죠. 이제 계획이 실현되긴 항상 실현되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힘들고 귀찮으면 좀 내리게 돼요. 그 다음 사람도 내려. 연쇄적으로 다 내리게 됩니다. 혼자서 또 가면 또 가다 보면 또 누군가 또 나를 데리러 와야 되고 두 명 이상 가면 덜 미안한데 혼자 가게 되면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또 안 가고 내리게 되고 팀 비행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군데군데 있어요. 구름 위치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바뀔 때마다 구름이 없어졌다 다시 생기고 그럼 기상이 이제 바람이 바람 동곡점 바람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구름도 바뀌고 비행하기가 이륙했어도 이제 바람을 빨리빨리 이기고 대처를 해가지고 해야 고도 유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이제 그 바람이 굳어요. 그리고 일정하게 예보대로 바람이 불죠. 그러면 예측 비행하기가 쉬운데 그 바람이 부는 공급점에서는 판단을 잘 해야 고도를 유지하고 비행을 질 좋은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조국을 끌는데 바람 방향하고 또 열하고 그 사이에서 또 날개가 접히고 막고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면은 공기상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럼 또 비행이 우측 되고 내리게 되고 그러죠. 또 서면 쪽에 우리 경주 형님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형님을 보고 남쪽 서면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경주 형님은 컨택 연합회 회장이고 몇 년 전까지 리그전에 출전을 했었어요. 리그전을 꾸준히 출전을 하다가 나이가 이제 편하게 경쟁 비행을 안 하고 관광 비행을 하고 싶다 해서 글라이더도 이제 완투급으로 바꾸고 이제 캠핑과 인산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 비행 한번 비행했던 사람은 비행을 끊지는 못해요. 최근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그냥 끊지 장 위에 공주 형님하고 지규 형님이 동선에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단팀에서 한대명씩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다가 이제 열이 이 하나가 올라올 거예요. 열이 올라오고 주위에 방해되는 지형재물이나 플라이더가 없을 경우 한탄으로 조금 전진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보드로 올리면서 서편 산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넘어가서 돌판에서 비행을 하다가 보도를 잡고 다음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착륙을 하든지 하여튼 일단 차 목표는 여기서 보도를 올려서 울산을 동편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지형님 옆에서 피해주고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업로드 하면서 볼륨 조정을 안 해가지고 나레이션이 굉장히 꼬맣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은 그냥 비행을 경각선에서 했다 봐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린 말은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입춘이 이미 지났어요. 입춘이 지났고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두의 입춘 대결 하고 다만 모든 분들이 오늘 따뜻한 봄이 왔으니까 이제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도 봄바람의 살랑살랑 다 녹여버리고 근심 없고 다 녹여버리고 집안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면은 하여튼 다이나믹해요. 비행도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고 꾸준히 비행을 해야 몸에 또 적응을 잘 하고 오늘 우리 팀은 또 안 좋은 비행하는 사람이 안 좋은 음식은 빨리 퍼지죠. 빨리 퍼지고 사고 사례 이런 것도 다들 마음 한 편으로 무겁습니다. 누가 다쳤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 비행은 굉장히 춥죠. 비행의 세계는 진짜 한 다리만 안 건 한 다리 건너 다 알게 되고 하여튼 그게 비행하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비행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매주 나와서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비행해서 안전하게 롱런합시다. 비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페로 하는 사람들의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도 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비행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오늘 안전하게 착륙하고 다음 비행을 약속하는 사람이 비행을 가장 잘하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실력에 맞게 그리고 꾸준히 비행하면 감각도 돌아오고 실력도 늘고 하니까 바쁘고 저기 하지만 비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비행을 하기 때문에
감각을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하여튼, 여러분들, 봄을 맞이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얼었던 마음이 싹 녹아내리고, 안 좋은 거는 다 버리고, 슬슬 털어버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이 잘 풀리고, 가정이면은 가정 화목하고 또 잘 풀리고, 사회도 많이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 비행하는 사람들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올리면서 드리프트 되면서 이제 동편으로 슬금슬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구름은 뭉게뭉게 있는데 이제 가스가 뽀얗게 껴 있어요. 가스가 뿌옇게 껴 있으면은 기분은 안 좋죠. 이게 지금 고도를 그렇게 많이 올린 것도 아닌데, 구름 근처까지 고도를 올리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요.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이제 아직 다 안 올라간 거예요. 가스가 싹 거쳐가지고, 저 위에 있는 구름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이나믹하고 깨끗하고 강한 상승이 됩니다. 지금 무전이 날라오네. 우리 상어가 어디 내렸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고도를 잡고 제일 먼저 넘어가가지고 건너편 산에서 버티다가 내린 것 같아요. 혼자서 비행을 하고 그러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동료가 옆에 있어줘야 같이 힘을 내서 버티는데, 지금 착륙하니까 딴 사람들도 비행 못하게 자기 있는 데로 와서 착륙하게 지금 꼬시고 있어요. 무전으로 사람 심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글라이더 바꾸고 적응 잘 하고 있어서 참 대견합니다. 고도는 그래도 꾸역꾸역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서핑하면서 보니까 지디 형님도 내리고 경주 형님은 안 보이니까 내린 것 같고, 지금 자기 있는데 내리라고 무전을 날리는 상호는 먼저 내렸고, 이제 저 혼자 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또 비행할 맛 안 나죠. 고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는 세고 동료들은 다 내렸습니다. 아마 다들 피곤했을 거예요. 어제 경각선 재밌게 다들 비행을 했기 때문에. 경주 형님 같은 경우는 운전까지 직접 하셔가지고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지금 이 동편 구간은 계속 열받이에요. 계속 상승돼요. 지금 서클링 안 했는데. 정말 상승되네. 개방된 벌판 쪽으로 나가야 하락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동편 넘어는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리 올리는 거 보세요.
이미 이제 동료들은 다 착륙을 했고 서핑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올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려야 되나 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수리는 상승세는 아주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올라갑니다. 정말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고도는 이제 1000m 이상은 올라갔어요. 한 지금보다 이제 한 30분, 40분 뒤에는 1000m 이상 올라가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더 돌렸으면은 계속 또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죠. 해보지도 않아서. 자, 지금 이제 계속 상승되다가 개알된 벌판 쪽으로 이제 빼고 있어요. 빼니까 계속 하강입니다. 강한 하강. 불편 넘어서는 불편 쪽은 이제 다 상승되었고 이제 벌판 쪽으로 나가니까 그 상승 구간에 있는 상승 구간 딱 때는 이제 하강 구간 계속 하강되고 사이렌이 계속 울려요. 다시 올라가려면 반대로 돌려서 아까 상승됐던 부분에서 다시 서클링을 해서 고도를 올리고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SC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대략 하강이에요. 지금 서클링을 하면서 동료들이 청약한 걸 다 봤습니다. 확인을 했고 경기 형님도 내린 것 같은데, 경기 형님은 제가 내린 걸 못 봤어요. 아, 비행에다가, 등선 위에서 한 방 맞았어요, 우리 형님이. 글라이더가 한 번 하다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런 거 한 방 맞게 되면 비행할 맛 뚝 떨어지죠. 계속 하강됩니다. 여기 주차장 차 대놓은 데까지 가야 되니까 이대로 갈 거예요. 저도 내릴 겁니다. 내려서 배도 고프고 하니까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니까 일찍 올라가서 쉬고 그 다음에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비행은 유튜브에서 정리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속 파악됩니다. 이제 이편 안에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산이 막힌 그 부분을 들어가야 그래서 상승될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상승이 이르기 시작해요. 다시 가다 끌럭끌럭 합니다. 다른 거리 하다 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강이 눌려주면
편하죠. 공급 처리를 따로 안 해도 쭉쭉 내려가니까. 내리려고 하는데 막 올려주면 그것처럼 짜증나는 것도 없어요. 자, 한물 펴면 천국당 차 있는 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차감이 너무 심해요. 이거 저수지 그 앞에 논까지는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딴짓 안 하고 일자로 최단 코스로 저수지를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전이나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좀 근처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그나마 이제 하강이 멈추고 한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다행이네요. 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하강이 멈췄고 군데군데 이제 상승이 열이 올라오니까 누가 그만 불까니까 여기 전수지 앞 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근처까지 왔어요. 걸어가도 장비 들고 걸어가도 되면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대로 정풍을 바라보고 착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착륙할 때는 좀 골짜기라 바람이 수시로 바뀌는데 속도 보고 한다면서 같이 풍도 괜찮아요. 그냥 내리고 됩니다. 떨어졌어요. 착륙했습니다. 컨택 팀XC 저를 마지막 착륙으로 저 착륙통을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들 모두 착륙했고요. 오늘도 다 착륙했어요. 안전하고 재밌는 비행 마쳤습니다. 영재 형님, 여러분들도 봄을 맞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바라면서 비행은 영재 형님 착륙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동반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언더맨이었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왔어. 아따 오늘 다이나믹하네. 아주 다 내려가지고 무서워서 다 내렸나. 봄이 아 왜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되네.